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과 가뭄 대책 마련 등 시급한 광주 전남 현안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인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1,500억 원 정도 감액된 11조 300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시급한 광주 전남 현안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광주시는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40억 원 등 609억 원의 국비와 교통교부세 2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비 3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 100억 원 등 884억 원의 국비와 보통교부세 2,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전남 서부권의 항구적 가뭄 대책 사업비가 추가 확보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가뭄 대책비 1,1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I 대책비로 320억 원을 신규 확정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 대책비로 30억 원을 신규 확정했습니다. 시 도는 추경 통과가 지연된 만큼 지역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